2020년 8월 26일 수요일 밤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 차량 뒤에 또는 CJ 택배 차량 뒤에 보면은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반일운동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티커가 있습니다. No Japan이라고 되어 있고 촛불 집회를 상징하는 촛불 형상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가로 세로 한 15cm 사각형으로 해서 하늘색 바탕 진한 하늘색 바탕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CJ 택배는 지금 노동조합을 결성을 해 가지고 그 다 사장이거든요. 각자 다 사장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들끼리 그 교섭단체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우체국 택배 차에 그 반일 선동 스티커, 자기들은 애국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선동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조선인이 아닙니다. 전혀 흥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동에 낚여가지고 내가 조선인이 아닌데 왜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어르렁거리면서 뛰쳐나가야 되느냐. 또 조선 왕조와 일본을 비교했을 때 나는 조선 왕조를 더 나쁜 놈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역사를 보려고 노력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랬던 건 아니에요. 제가 거의 국뽕에 취해 있는 그런 역사관을 갖고 저도 살았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은 맨 처음 일본 여행을 갈 때 전역할 때 가지고 왔던 해병대 정찰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산모처럼 생겼는 정찰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낙가오리라고 불렀습니다만은 그 정찰모를 쓰고 다녔습니다. 일본 시내를 다닐 때. 그리고 오사카 성 옆에 보면은 그 시립 무도관이 있습니다. 시립 무도관. 지금 우리 경주로 치면은 시립 도서관 규모보다 더 커요. 단층인데도 굉장히 규모가 웅장한데 거기에 저녁이 되면은요 한 100여 명의 일본 성인 남녀들이 모여 가지고 절반 정도에서는 검도를 연마를 하고요 또 절반 정도는 유도를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가보면 그 검도 죽도 내려치는 탁탁 하는 소리와 그 기압 소리 그 다음에 유도 낙법 치는 소리 기압 소리 로 그 소리가 아주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래서 저도 명색이 그래도 무술을 한다고 하니까 들어가 봤죠. 들어가 가지고 아, 이 인간들이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조선에 쳐들어왔겠군 하면서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괜히 노려보고 거기에 설명해주는 안내하는 사람은 굉장히 삭삭한데도 불구하고 괜히 씩씩거리고 기회가 되면 대련 한번 붙어볼까 이런 생각도 막 해보고 완전히 한국을 살면서 조선인이었던 적이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차면서 제가 나이가 찼다고 하는 말은 좀 금방지게 들린다면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나이 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료들을 찾아보고 하면서 야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는 더 빨리 망했어야 되는 나라인데 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반일 감정 드러내고 반일 스티커 붙이는 사람들도 그거 조선 잔재 부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메이지 근대화를 이루었던 메이지가 고종과 출생연도랑 집권 시기가 40여 년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한 44년 통치했나요? 그 기간 동안에 고종하고 민비는 자기들 조선은 가산제 국가였죠. 우리 지금 정말 저 사람 간첩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의심이 되는 그 송영길 씨 있잖아요. 의원, 국회의원. 그 사람은 고종의 대한제국 선포는 신의 한 수였다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깜짝 놀랄 소리를 그 칼럼을 한국일본가요? 그때 실은 바가 있었습니다만 대한제국은 조선의 착취 구조를 더욱더 제도화한 그리고 강대국들이 봤을 때는 뭐야 전마 저거 니도 제국이라고 전세계에 조롱을 당할 만한 그런
희극적인 일이었을 뿐인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러일 전쟁이 벌어질 때 러시아 이겨라 라고 하면서 전국에서 유명한 무당의 조언에 따라 가지고 가마솥을 그 궁궐 구석에다가 막 그 심어라, 땅에 묻어라고 하는 그 무당의 조언에 따라서 그게 고종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의 이 멘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나라를 말아쳐 드셨죠. 그러고 난 뒤에 또 자기들 왕족만은 꼭 좀 보존해 달라라고 해서 일본의 일왕으로 편제에 그 족보에 들어가 가지고 역시 일본 예산을 받아 먹으면서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하면서 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체제가 남겨놓는 부적을 게다가 지금 공산주의 집단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편입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게 바로 반일 감정이고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 허구의 부적인데 그것도 모르고 차에 붙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 CJ 택배든 우체국 택배든 자기들이 다 각각 소사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 제가 뭐 한다고 그 사람들이 금방 없애고 하겠습니까? 제가 뭔 힘이 있다고. 아마 CJ 택배원들은 경주에도 제가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제 영상 봤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만의 통하는 그 인트라넷이 있는데 거기에 제 영상이 올라갔고 조회수가 수천 건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CJ 택배에 종사하는 사람이 저에게 항의 전화도 오고 할 정도였으니까 여기 경주 지역 조금 떨어진 그 포항 가는 지역 쪽에 강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정도니까 아마 경주에 제 이 도장 주변에 CJ 택배원들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제가 우체국과 연관된 영상이지만은 CJ 택배원들도 제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야 니는 무슨 일을 하는 놈인데 그런데 신경 쓰노, 네 일이나 잘해라, 참 오지랖도 넓다, 밥 먹고 할 짓 없냐, 네 일은 잘 되고 있냐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저는 그분들을 아는 분도 있고요, 이웃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낚이지 마라. 그 반일 선동하는 게 당신 먹고 사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온 국민에게 그게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날 대한민국은 정처 없이 대륙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편입이 되면서 정말 나라가 망하게 된다. 지금 정작 대한민국을 기술 식민지를 시키고 있고 정작 자유 우방국과의 연대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정말 매국노가 누구냐, 지금 시대가 다르다, 지금 우리의 적은 누구냐 를 살펴봐라는 거고요. 당연히 그거는 이제 선거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고 물론 저의 불안감 때문이죠. 나는 계속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거든요.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다 같이. 그리고 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민주노총으로부터 소스를 받죠.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됩니다. 파업은 요렇게 하면 됩니다. 노란 리본 달고 그 민주노총을 보면은 단결투쟁 노란 리본, 또 얼마 전에는 제주 4.3을 인민봉기였다라고 하는 그 꽃모양 마크도 붙이고 배지들이 수두룩하게 이렇게 풀 세팅돼 가지고 붙거든요. 지금 라이더 조합이라고 하는 유니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풀 세트를 그 딱 갖추고 다닙니다. 배지 그거 달지 마세요. 뭐 다 떠나서 배지 그거 다는 거, 멘탈이 유화적인 사람일수록 그 배지 다는 거 좋아합니다. 예, 우리 저기 군대 생활을 할 때도 무슨 훈련 받지 않습니까? 공수윙, 그 다음에 뭐 IBS라고 이제 무슨 어쨌든 그런 훈련들 받으면요, 쫄따구 때에는 휴가 나갈 때 자랑하려고 막 붙이고 다니고 하거든요. 근데 중사 넘어가고 상사 넘어가고 또 장교로 치면은 대위 소령 넘어가면요 다 뗍니다. 다 떼고 그냥 깔끔하게 명찰만 딱 붙이고 다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붙이고 휘장을 붙여가지고 주룽주룽 다는 거 그거 애기들 때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반일 감정이라고 하는 선동이라고 하는 그 조선의 부적에서 벗어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우체국에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어제. 그래가지고 그거 다 소사장들이 집 들어온 거거든요. 집. 그 사람들 스티커 붙이면 안 된다. 좀 떼도록 독려해 달라라고 하는 협조 전화를 우체국 측에 했습니다. CJ는 제가 전화 상담할 수 있는 게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스마트한 정보화에 앞장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뭐 가뜩이나 아는 것도 없고 경주 여기 시골 도시에 살면서 억양이 강한 편인데 이런 전화를 할 때는 너무 따박따박 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어눌하게 또 더욱더 시골스럽게 통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의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경주시 고유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그 경주우체국 여기 있는 앞에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그 우체국 택배차 있잖아요. 네. 우체국 택배차 뒤에 보면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스티커가 뭐 일본 사지 않겠습니다, 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반일 캠페인 그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여성분이 담당자를 바꿔 주시더라고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주 우체국 집배실입니다. 예예, 수고하십니다. 예예, 고객님 뭐 우체국 차에 그 스티커가 붙이는 거 전화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예, 맞습니다. 예, 뭐 거기 뭐 붙으셨던가요? 저희도 뭐 거기 저희도 그 차가 위탁 우체국에서 위탁 받아간 차량이라서 저희들도 모르는 개인 뭐지 업주들이다 그죠 이 사람들. 예예예, 예. 그 사람들 이제 노조도 있고. 네. 그러고 또 우체국 뭐 차량은 우체국 마크가 돼 있지만은 좀 개별 이제 그 따로 돼 있거든요 우체국하고. 그 저 위탁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소속도 아닌데 와 노조를 만드는 건가요? 자기들이 다 소사장들인데. 아 근데 그거는 원래 그 이번에 그 현 정권에서 노조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뭐 노조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가 사장인데 무슨 그 노동자. 예, 예. 사장인데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그거는 뭐 내가 지금 뭐 아니고요. 이게 예. 스티커가 빨간색 바탕에 그 우체국 그 특유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있잖아요. 근데 예, 예. 거기 보면은 하늘색 바탕에 한 가로세로 한 15cm쯤 되겠나? 그래가지고 노 재팬 요래고 그다음에 거기 뭐 촛불 그림 있잖아요. 아 그래요. 촛불 그림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 밑에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을 한다. 아직 엎어졌던가요? 그래가 이게 뭐냐면은 자기 개인 생각이잖아, 그죠? 그렇죠, 예. 개인 정치 구호란 말입니다, 이게. 예, 예, 예. 그거하고 우체국은 공공기관 성격의 브랜드에다가 이건 갖다 예. 붙여놓으니까. 예, 예. 그럼 우체국이 지금 이 운동을 지향하는 것처럼 그래 될 거거든요. 아, 예, 고인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예, 그 지가 하고 싶으면 우체국만 다 띠쁘고 지가 택배사 차례가 예. 지 마음대로 붙이고 다니는 거는 뭐 누가 자유죠. 근데 예. 지금 이렇게 붙이는 우체국의 공식적인 어떤 운동 성격이 나타나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체국에 뭐 지가 뭐 그 소사장을 하든 뭐든 우체국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이런 걸 함부로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 뭐. 한번, 예, 예. 그래, 뭐 정치적으로 저는 당연히 뭐 생각이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예.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붙이고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방금 그 위탁 그 사람들하고 한 명 통화를 해봤는데 네. 자기들도 뭐 벌써부터 붙어 있었던 건데 네. 뭐 별 생각 없이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와 자기가 그, 타는 차에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붙인다 그런 거죠. 네. 아니 생각을 했는데 네. 뭐 띄고 안 띄고 이 밸런싱이 났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전화해가지고 네. 이따들은 우리 방 집중기에서 출근해서 거기서 바로 배달 나오기 때문에 예, 예. 저희들하고 자주 볼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런데 예, 예. 확인을 제대로 못했는데 일단 얘기해가지고 예. 일단 뭐 제거는 하기로 했으니까 예. 그렇게 얘기는 해놨습니다. 자기들도 예.
막강 달고서도 노소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면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 뭐, 노조 활동이야. 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내가 뭐, 가타부타 말할 것도 없고 한데, 그거는 그 브랜드하고 전혀 성격이 안 맞는 그 스티커를 붙여놓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뭐, 제가 인터넷으로 이래, 뭐, 예. 제기를 하고 이래 올리려고 했다가 그냥 뭐,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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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억양이 너무나도 세고 촌놈같이 말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우체국이든 CJ든 그 택배 소사장님들, 저는 택배 기사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아예 택배 사장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사장인데 기사라고 자기가 클래스를 밑으로 내려 까나요? 자꾸 상향으로 올라가려고 해야죠. 왜 자기, 그리고 실제로 사장 맞잖아요. 물건 아침에 오전에 떼가지고 자기가 뿌려주고 운임이 받잖아요. 그리고 CJ 기준으로 본다면 대한통운이 물류 시스템과 유통망을 까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정말 솔직히 자기 먹고 살려고 땀 흘리고 거기 계약해서 자유계약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노예계약 아니잖아요. 그 조건 다 알고 들어갔잖아요. 한 건당 800원 또는 900원 수입료 뗀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수입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자기 사장이기 때문에 때로는 와이프도 옆에 아내도 태우고 다니면서 두 명씩 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힘들 때는 서로서로. 그게 자기 사업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대한통운이라는 그 역사적으로 깔려있는 유통망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안 맞을까요? 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자유롭게 계약해서 들어가 놓고 회사를 뒤집으려고 하는 겁니까? 또 뒤집으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진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무인 배달 시스템을 기술을 굉장히 앞당기게 됩니다. 어차피 그런 시대는 도래하게 되거든요. 그 경영진들의 기술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그런 있잖아요. 계속 그 노조 활동을 하고 피곤하게 하면요. 그런 시대를 더욱더 앞당기게 된다니까요. 어차피 올 시대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특히나 반일 감정. 지금 우리는 조선인 아니고 한국인입니다. 입 닳도록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의 주적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북괴는요, 중국 공산당 무너지면 바로 같이 따라 무너집니다.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그 반일 감정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중국 공산당과 북괴, 백정혈통, 김정은에 대한 적대감은 지금 싹 사라졌지 않습니까? 아니야, 나는 그거는 따로 생각해. 둘 다 나는 안 좋게 생각해. 라고 또 선을 긋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결국 반일 선동에 낚이면 그쪽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빨리 벗어나십사. 스티커만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바꾸시라는 겁니다. 그래도 스티커 뛰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스스로는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민원을 넣었어요. 저를 밉게만 보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